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세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존에 사용하던 스몰리그 케이지와 탑핸들을 교체를 했는데요. 바로 3639라는 케이지와 2165라는 탑핸들입니다. 제가 왜 이 제품으로 교체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품 리뷰도 함께 해볼게요. 자, 우선 2165 탑핸들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우선 탑핸들을 이 제품으로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유는 크게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립감 때문이에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탑핸들은 지금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움푹움푹 들어간 디자인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는 탑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탑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쥐었을 때 그 네모난 구조 때문에 진짜 손가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가볍게 세팅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 리그 셋업이 있어요. 그 리그 셋업을 했을 때 이 탑핸들을 잡잖아요. 와, 진짜 손가락이 끊어질 듯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립감이 좋은 탑핸들이 뭐가 없을까 막 검색을 하다가 이 스몰리그의 2165라는 탑핸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자, 우선 이 구조를 보세요. 디자인. 지금 이렇게 손 모양이 들어간 모양 보이시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네모난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쥐었을 때 오, 손가락이 안 아파요. 단순히 여기가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파인 것 뿐만 아니라 이 옆면 이렇게 감싸지는 옆면도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무거운 세팅을 해도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바꾼 거예요. 요걸로. 다른 이유는 없고요. 자, 그런데 단순히 그립감만 좋아서는 안 되겠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탑핸들의 기능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우선 전면에는 기본적으로 8분의 3인치 나사 홀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4분의 1인치 부시 어댑터를 장착을 하셔가지고 이쪽에다 매지감을 이용해서 미니 조명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무선 송수신기 같은 거 연결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핫슈 부분, 여기에는 이제 모니터 안 같은 거 설치해서 프리뷰 모니터 장착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때 저는 여기를 볼 때 기준이 이 잠금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꼭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핸들은 이 앞쪽에 잠금 장치 처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 나사 홀이야 기본적으로 상단에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옆면, 이 옆면에도 나사 홀이 박혀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딱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육각 렌치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끝쪽에도 핫슈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핸들을 제가 잠깐 분리를 해볼게요. 자, 방금처럼 내장되어 있던 육각 렌치로 단단히 고정하고 잠금을 해체할 수 있고요. 이 잠금 방식을 보시면 가운데에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있고 핸들이 뒤틀리지 말라고 이렇게 송곳이 두 개가 튀어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 송곳 두 개가 튀어나온 게 없는 핸들이라면 이거를 장착을 했을 때 운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핸들이 뒤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송곳이 튀어나와 있는 제품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하면서 그립감이 좋은 탑핸들, 그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장착할 때도 그냥 이렇게 레버만 돌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의 힘으로 돌린 다음에 이 육각 렌치를 이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쫙 조여주시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근데 뭐 이런 기능들이야 거의 웬만한 스몰리그 탑핸들엔 다 있는 건데 무엇보다 그립감이 좋다는 거, 이거 하나만 보고 골랐습니다. 솔직히 다른 거는 뭐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케이지, 지금 케이지 모양을 보세요.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바로 풀 케이지가 아니고 이렇게 반쪽만 덮어주는 하프 케이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풀 케이지를 쓰면서 이쪽 옆면 여기에서 뭔가를 연결해가지고 액세서리를 장착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무겁게 내가 풀 케이지를 왜 계속 써야 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영상뿐만 아니라 취미로 사진도 많이 촬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풀 케이지는 이쪽까지 그립부까지 다 덮어가지고 이렇게 딱 쥐었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거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풀 케이지를 써보니까 이 오른쪽에는 뭔가 추가적으로 액세서리를 달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립감만 해치면서 동시에 무게도 더 무거워지는데 내가 왜 계속 풀 케이지를 써야 될까 하는 의문이 갑자기 들면서 아, 하프 케이지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프 케이지로 교체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하프 케이지를 교체하고 나서 대략 한 3주 동안 지금 써
써오고 있는데 아주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풀케이지가 아니고 반쪽만 있는 하프케이지이기 때문에 무게가 풀케이지 대비 상당히 가볍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쪽 그립부 이쪽을 덮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 카메라 자체의 그립감을 온전히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프케이지 종류도 많은데 제가 굳이 이 제품으로 고른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요거 픽디자인 스트랩 요 설치가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쪽 모서리에 이렇게 스트랩 거리가 있는 제품으로 골랐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쪽에도 스트랩 고리를 걸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 제품이 바로 요 하프케이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하슈 형태로 들어가 있고 옆면에는 당연히 4분의 1인치 나사 홀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케이지가 또 좋은 점이 이 하단이 아카 스위스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이 아래쪽에 킥플레이트 같은 거를 장착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제품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얇은 육각 렌치 부분과 그리고 동전을 대체할 수 있는 일자 드라이버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케이지의 잠금 방식은 아래쪽에 4분의 1인치 나사 홀로 카메라와 일차적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위쪽에서는 여기 카메라의 왼편 이쪽으로 봤을 때 왼편에 잠금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여주고 이 아래에서 조여주면은 단단히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잘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이렇게 두 곳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뭐 흘러내릴 염려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프케이지도 저는 지금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볍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그립감 그대로 살릴 수 있죠. 동시에 이렇게 하프케이지인데 스트랩 거리 위아래 걸 수 있죠. 그리고 아래쪽 따로 킥플레이트가 필요 없는 아카 스위스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편리하죠. 제가 원래 풀케이지 쓸 때는 진짜 촬영 있을 때마다 케이지 꼈다가 뺐다가 꼈다가 뺐다가 이랬는데 이 하프케이지로 바꾸고 나서는 지금 요 상태로 3주 동안 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가볍고 굉장히 편리하고요. 자, 그런데 이 하프케이지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HDMI 클램프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HDMI 클램프 이 클램프를 별도로 추가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있고 위쪽 아래쪽에 일자로 레일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장착을 하셔가지고 HDMI 케이블을 단단히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구성품이 아니라는 점 그게 상당히 아쉬워요. 아 그리고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다시 탑핸들을 풀어보면 아까 탑핸들에 이렇게 양쪽에 송곳 모양이 튀어나와 있다고 했죠? 요 케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그 송곳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양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하프케이지와 탑핸들을 교체하고 나서 느끼는 점은 왜 진작에 바꾸지 않았을까? 진짜 너무 편하다. 이거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탑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몇만 원 나지도 않는데 이게 스몰리그도 아무래도 끝나누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쓰던 탑핸들 그 네모난 거 쓰시는 분들 손가락 아프시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탑핸들로 바꿔보세요. 진짜 그립감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손가락이 안 아파요. 여기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로 하프케이지. 아, 내가 왜 그동안 풀케이지를 썼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저처럼 오른쪽 면에 이 손잡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뭐 매지감 이용해서 악세사리를 껴본 적이 없으신 분들 그러면 굳이 풀케이지 쓸 필요가 있을까요? 좀 더 가볍고 그립감도 살릴 수 있는 하프케이지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하단부가 아카 스위스 방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따로 킥플레이트를 추가적으로 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간단히 제가 탑핸들과 케이지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품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해드렸는데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교체를 하시면 상당히 만족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탑핸들과 케이지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도 굳이 풀케이지 가지 마시고 하프케이지로 가세요. 그리고 탑핸들 물론 싼 게 좋기도 하겠지만 그냥 차라리 몇만 원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탑핸들로 가시면 진짜로 후회하지 않고 상당히 오래 그리고 간편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간단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